시장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돈이 갈등의 씨앗이 됐습니다. 상생하자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상인 간 갈등의 불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갈등을 뒤로 한 채 그 어느 곳보다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도깨비 시장입니다. 상인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단합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함께 성장하자는 공감대 형성이 가장 큰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도깨비 시장. 그 힘은 바로 상인 조직화였습니다. 어느 집단이든 다 목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려면 일을 주도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전통시장으로 말하자면 상인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인회 조직이 힘을 받아서 제 역할을 해낼 때 그 시장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인들의 마음과 힘을 모아서 발전하는 전통시장,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상인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대박나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매출, 쓱쓱, 재미, 톡톡.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조현민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단합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말인데요. 어떻게 해야 전통시장 상인들이 하나로 뭉쳐 발전할 수 있을지 오늘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강사님을 모셔볼까요? 전통시장 활성화 전문가 박광근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 상인 조직화에 대한 강의를 예고해 주셨는데요. 네. 상인 조직화, 상인들끼리 모두 똘똘 뭉쳐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상인 조직을 좀 체계적으로 하고 또 상인들이 똘똘 뭉치면 시장이 발전하고 점포도 발전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상인 조직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강의를 잘 들으면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하시죠. 안녕하세요.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전통시장 활성화 전문가 박광근입니다. 오늘은 상인조직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인조직이 활성화되면 시장도 좋고 점포도 좋고 고객도 좋고 모두가 만족한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상인조직이 활성화됐을 때 좋아지는 점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인조직이 활성화되면 매출이 많이 올라갑니다. 공동 마케팅을 했을 때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죠. 또 상인 조직이 활성화되면 정부에서 전통시장을 지원해 줄 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팀워크가 잘 이루어진 시장, 활성화된 시장은 지원 점수가, 평가 점수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상인 조직을 활성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상인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상인 조직에 참여하는 겁니다. 상인회에서 뭐 이야기를 할 때 협조하는 겁니다. 또 이웃 간에 서로 협력해서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할 때보다는 둘이 할 때 훨씬 낫다고 얘기하죠. 흔히 직영백화점은 잘 되고 있는데 임대백화점이 좀 부실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직영백화점은 방침이 결정을 되면은 누구든지 한 마음으로 한 방법으로 행동을 통일하기 때문에 직영백화점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도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시장도 발전할 수 있고 우리 각 점포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또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시장들도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인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상인회의 의미는 우리 야유회 언제 갈까? 뭐 전기료는 얼마를 낼까? 이런 것들 정도로 결정하고 하는 것이 상인회의 의미였었습니다만은 현대의 그 상인회의 의미는 똘똘 묵혀서 어떻게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것인가? 그래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실 건가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상인회의 의미는 똘똘 뭉쳐서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핵심이 되는 상인회의 의미는 그래서 똘똘 뭉치는 것이 상인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인 조직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에도 상인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그 조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대로 지속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새롭게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섯 개의 분과위원회를 조직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예시를 제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 명칭대로 하지 않아도 좋고 뭐 이 명칭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직을 구성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분과위원장 중심으로 분과위원회가 활동을 하니까 이 참여율이 높아지고 또 여기서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실행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매출로 연결이 되고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미 실험해 본 것들을 성공적인 사례들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특성화 분과위원회에서는 뭐 상품을 특성화시킨다든지 점포를 특성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의논을 해서 실행을 하고 이 특성화 분과위원장이 주도해서 위원 들어오고 토의하고 계획 세우고 실천하고 성과 관리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신뢰분과위원회는 고객들도 신뢰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를 한다든지 가격 표시를 한다든지 양심저울을 시장에 비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신뢰분과위원회에서 할 테고 이 질서분과위원회에서는 황색선 지키기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질서와 관한 내용들을 여기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스마트분과위원회에서는 뭐 SNS 홍보 활동을 한다든지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를 받는다는 그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분과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분과위원회에서는 공동 마케팅이라든지 또 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때 각 분과위원회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무엇을 이것을 마케팅에다 놓아야 될 거냐 스마트 분과위원회에다 놓아야 될 거냐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항목이 어디엔가는 들어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분과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참여율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시장 활동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상인 조직을 활성화시킨다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섯 개 분과위원회별로 어떻게 활동을 해서 성공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신뢰분과위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신뢰분과위원회의 성공 사례에서는 방학동 도깨비 시장의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방학동 도깨비 시장에서는 여섯 가지 전통시장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여섯 가지 항목을 목록을 만들고 그것을 오점도법으로 매우 잘했다, 잘했다, 못했다, 잘못했다, 매우 잘못했다 이렇게 5단계 평가를 하도록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각 점포에다가 나눠줘서 스스로 자기가 점검하도록 체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동일한 양식을 가지고 이 특송화분과위원회의 실내분과위원들이 그 점포를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 두 표를 비교를 해보니까 본인들이 잘했다고 평가를 했는데 실내분과위원회에서 가서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본인들은 아주 그 미흡한 수준이라고 얘기했는데 실내분과위원회에서 가서 점검해 보니까 아주 우수한 사례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는 본인이 잘했다고 그랬느냐 못했다고 그랬느냐 실내분과위원회에서 잘했다고 평가했느냐 못했다고 평가했느냐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일이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상인들이 각자 자기 점포를 한번 평가해봤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실내분과위원들이 남들이 봤을 때 우리 가게를 어떻게 봤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서로 이제 그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의견을 교환을 하면서 개선해가고 이래서 지금 시장이 많이 개선이 되고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부천 중동시장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부천 중동시장의 사례는 질소분과위원회의 활동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 분과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노란 잠바를 입고 노란 어깨띠를 두르고 질서를 지키자 하고서 이 점포별로 다니면서 황색선을 안 지킨 데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계몽을 하는 겁니다. 그냥 과거에 상인회장이 혼자 가서 얘기할 때에는 들은 척도 안 하던 상인들이 그 분과위원회에서 가서 이야기하니까 협조도 잘하고 질서도 바로잡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동시장에서 또 괄목할 만한 사례 중에 하나는 우수시장 견학을 갔다 온 뒤에 이들이 이렇게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시장도 모르는데 남의 시장을 갔다 왔네 하면서 우리 시장을 다 함께 돌아다니면서 우리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 시장의 현황을 모르는가 하면 다른 점포에 가서 괜히 들여다보고 그러면은 왜 남의 점포에 가서 들여다보느냐 하면서 서로 그 좋은 얘기들을 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남의 가게를 그동안의 시장 내에서도 보지 못했는데 이런 그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어서 참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인의 조직의 문제점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상인회 조직들이 이와 유사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회장, 부회장, 총무까지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여기 운영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대개 이 상인회장이 봤을 때 시장 내에서 좀 뭐 발언권 좀 있다든지 또 이런저런 이유로 또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든지 해서 운영위원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놓기도 하고 또 자문위원을 선정하기도 하고 또 시장의 상인 중에서 고문을 선정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그 조직들은 대부분이 이 상인회장이 어떤 의견을 자문할 때 또 어떤 의견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때에는 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회의할 때는 참석을 했는데 실제 실행할 때는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상인대학을 개최할까요 어떨까요 할 때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지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제 상인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럼 이 교육생들을 모집을 해야지 되고 집합을 독려해야 되고 할 때는 이 운영위원들이 전부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또 교육할 때마다 시장 돌아다니면서 교육 가세요, 교육 가세요 이렇게 하고 돌아다닙니다. 지금 상인교육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도 그런데 시장에서 그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의견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거는 상인회장과 총무만 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 이제 상인회장과 총무가 지치게 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지금 현 상인조직에서 갖고 있다. 그래서 상인회는 있는데 상인조직이 없는 겁니다. 상인회장은 있는데 상인회원이 없는 겁니다. 회비를 내니까 회원이긴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할 때 움직여주질 않는 겁니다. 공동 마케팅을 할 때 상인회장이 자 오늘 어디 모여서 우리 거기서 매대를 설치하고 거기서 쿠폰도 나눠주고 이벤트도 합시다 그러면은 가서 같이 들어도 주고 뭐 현수막도 붙이고 POP도 붙이고 같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움직여주는 사람이 없는 이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인회장이나 총무나 소수의 상인만이 참여하고 그들만의 일이 된다는 것. 방관자가 생기는 건 고사하고라도 방관자가 그 뒤에는 또 비난을 하는 거죠.
참여했던 사람은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데 이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비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한 사람은 발목 잡히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시장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인회가 활성화되고 상인들이 화목해지면 무엇이 좋을까요? 공동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인들이 행복해집니다. 고백하는 바에 의하면 상인회가 화목해지지 않았을 때 상인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은 돈 버는 전투장이다 이런 현상이었었는데 화목해지고 나니까 상인회 활동이 활성화해지고 나니까 시장은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행복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상인이 행복하니까 그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고객을 응대하니까 고객들도 행복해 하시고 고객들도 즐겁게 쇼핑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시장이 살고 우리 점포가 살고 내가 살려면 뭉쳐야 됩니다. 시장이 있어야 나도 있습니다. 시장이 잘 되는 일이라면 내가 잘 되는 일입니다. 단합하시고 협조하시고 서로 참여하는 그런 상인 조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방학동 도깨비시장. 인근 지역에 대형마트 세 곳이 들어섰음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전형적인 골목형 전통시장입니다. 하지만 도깨비시장도 한때 위기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뭐 주변에 이제 외환위기도 온 것도 왔지만 이제 주변에 이제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마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고. 도깨비 시장의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3년. 시장의 현대화와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장 만들기를 먼저 시도했습니다. 도봉구청에서 이제 같이 시장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이제 건의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가림 시설을 하면서 또 시장 활성화도 많이 됐고 또 84면에 해당하는 이제 주차장도 갖게 됐고 본격적인 마케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먼저 파격적인 가격으로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도깨비 세일이라고도 불리는 반짝 세일입니다. 그러니까 반짝 세일은 말 그대로예요. 반짝이에요. 그러니까 도깨비 시장이니까 거기 이미지에 맞게 뭐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점포주가 알아서 수시로 세일을 하는 거예요. 뭐 하다 보면 반값 내지는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7, 80% 이상 싸게도 살 수 있는 물건들 나와요. 반짝 세일은 우리 가게가 오늘 손해를 보더라도 시장에 손님을 끌면 결국 전체의 이익이 된다는 상인들 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 공동기획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면역성이 뛰어나 탁월한 효능을 자랑하는 울금인데요. 생산지와 직접 연계해 상품화하고 가공 판매 중입니다. 전 그 점포에 100개 점포가 있는데 100개 점포에 울금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벤트와 상품 개발로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도깨비 시장. 그 배경에는 조직적으로 활동한 상인회가 있었습니다. 상인 조직을 만들어서 서로 협력하고 또 협동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는 상인 조직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인회는 상인 교육의 중요성과 단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그런 덕분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상인대학에서 수강률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연구하고 또 학습해서 협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어려움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인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은 방학동 도깨비 시장. 그들의 발전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장사의 비밀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의에서 부천 중동시장 또 방학동 도깨비시장 등 상인 조직화의 성공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상인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특별한 비결이 뭔가요? 또 상인들을 잘 설득해서 가능했던 걸까요? 네, 우선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분과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니까 각자의 역할들이 분명해지니까 열심히 활동할 수 있어서 그런 효과를 봤고요. 또 상인회장도 그 분과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의논하고 하니까 효과적인 교육 조직 체계가 되고 협력하고 그래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랬던 거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네. 전주 남부시장이 전국 네.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3년 네. 연속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기까지 상인회의 역할이 정말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상인회가 어떻게 이끌었길래 3년 연속으로 대통령상 수상이 가능했던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이 이제 3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이 전주 남부시장뿐만이 아니라 이 성공적인 시장 상인회들의 그 특징을 보면 우선 그 첫 번째는 상인회장이 아주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인들의 의견을 규합하기 위해서 또 상인들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인회장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밑거름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상인 조직이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회장도 있고 분과도 있고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이 상인 전체가 하나 돼서 움직인다는 것. 세 번째는 이제 그 팀워크, 협조심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갖춰진 시장들이 우수한 시장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도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시간이 돌아왔죠. 오늘 첫 번째 비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하나야 되게 하려면 땡땡처럼 뭉쳐야 한다. 과연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잘 뭉치려면 눈덩이처럼 뭉쳐야 될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잘 맞추셨습니다. 눈덩이 잘 뭉쳐야 됩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기대가 됩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맞췄나요? 그렇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어서 좀 잘 맞추게 됩니다. 이제 요즘에. 맞추는 선수가 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왜 눈덩이인가요? 눈덩이야말로 중심부터 똘똘 뭉쳐야 그래 커가더라도 잘 뭉쳐지죠. 네. 이제 중심 한 가운데서 잘 뭉쳐지지 않으면 이게 이제 눈덩이가 커지면 이게 쪼개지기가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부부터 잘 뭉치자. 그래서 우리 눈덩이처럼 뭉치면 좋은 상인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눈덩이처럼 단단한 상인 조직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비밀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인 조직이 웃으면 땡땡도 웃는다. 누구도 웃을까요? 상인 조직이 웃으면 제 생각에는 상인 회장님도 웃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인도 웃고. 상인 회장님도 웃고. 네. 가 아닐까요? 네, 한번 열어볼까요? 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웃는다고요? 네, 고객이 웃지요. 고객과 관계가 있나요? 상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니까 그 웃음으로 고객을 응대하니까 고객도 웃게 되고 쇼핑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판매하는 상인도 행복하고 쇼핑하는 고객도 즐겁고 그런 시장이 되게 되죠. 시장마다 상인 조직이 잘 운영돼서 상인 회장님들도 고객들도 모두 웃는 전통시장이 더욱 늘어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 박광근 강사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끝으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똘똘 뭉치면 시장도 살고 점포도 살고 상인회도 살고 고객도 행복하고 좋은 시장이 될 것입니다. 네,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광근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인 조직화,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힘쓴다면 결국 내 점포의 매출도 올리고 고객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도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정보로 찾아뵐 텐데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